Thank you, Pastor Aram. 안녕하세요. 지금 가능하시면 저희 카메라를 조금 다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혹시 너무 시끄럽지 않으면 마이크도 켜고 계셔도 괜찮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뮤트 해놓으셨다가 질문 드리면은 그때 마이크 켜주셔도 괜찮고요. 일단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말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러는 게 처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지만 네, 저희 남편도 듣다가 센텐스를 시작하는 건 잘 시작했는데 끝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되게 항상 어색했다고 센텐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매끄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심진희 전도사이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토픽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나에 맞는 성교육이라는 토픽으로 했었고요. 오늘은 둘째 주 순결을 지켜야 하나? 누가? 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요즘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성정체성, Sexual Identity, Sexual Orientation 이라는 토픽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저번 주와 같이 첫 슬라이드는 똑같은 슬라이드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스페셜하고 특별하고 목적이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래야지 저희도 아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가치관으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God made you, you are loved, and obviously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sex. What's your sex as in female and male, and what is sex? Both of the topics cover how beautiful it is.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확실히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만든 사람들이 저인 거고요. 저희는 동물이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닙니다. 네, 고개를 이렇게 저어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해요. 동물이 아니고 저희는 사람, human, people, God's children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즐기라고 주시고 또 번창하라고 주시고 하나 되게 주셨던 것, 그 섹스는 부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고요. And sex has a special purpose. 아주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저희가 저번 주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verse보다 조금 하나 앞에 있는 verse를 같이 읽게 될 거예요. 여기는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들을 어떻게 복종하고 이러는 verse, 성경 구절이지만 여기에 앞에 한 구절 앞에는 어떤 구절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e are not animals. 우리는 동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넘치는 사랑으로 unconditional love로 사랑을 하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We were made to resemble God.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고요. We received spirit from God.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요. We can communicate with God through prayers. 동물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We have free will, 자유를 주셨고요. We are created for His purpose.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And we are spiritual beings.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번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Procreation. 2번 Unity. 3번 Recreation.
이는 없지만 저희가 purity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you를 long you로 해서 pure이라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pure. P, procreation, U, unity, R, recreation.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창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분 조금 아이들에게 얘기하기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recreation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도록 만들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유니티를 허락해주시고 또 한 가정 안에서 결혼한 한 부부가 또 아름다운 성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셨고요. And sex is enjoyable. 즐거움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셨다는 것을 아이들과 성교육을 하실 때에 나누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토픽은 순결이에요. 근데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도 혹시 마이크를 살짝 뮤트를 푸실 수 있으면 순결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시고 어떻게 또 표현을 하실 수 있는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순결. 순결이란 왜 지켜야 하나? 순결은 무엇일까? 누가 지켜야 하나? 왜 지켜야 하나? 이거를 들으시러 오셨을 텐데 순결 뭘까요? 뮤트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조금. 순결은 깨끗함을 생각 깨끗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깨끗한 느낌이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몸.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몸.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 거.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러면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깨끗한 것, 깨끗한 몸, 거룩한 몸,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하는 것 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것들도 그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희가 레드로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놓긴 했는데 fill in the blank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뮤트되어 있진 하겠지만 같이 한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결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겠다는 약속이자 헌신입니다. 순결이란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순결이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면 그 안에서만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이란 그렇게 되도록 자신이 헌신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결이란 결혼 전에는 절제와 금욕을 실천하고 결혼 중에도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에게만 충실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순결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처럼 결혼을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에게만 충실하는 것이 순결이고요. 또 어떤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결혼을 했다가 다시 싱글로 돌싱이라고 하죠. 돌싱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도 데이트를 하고 또 그 친구들이 다시 재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결혼을 한번 했다고 해서 다시 돌싱이 됐다고 해서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하는 거 똑같이 순결을 지켜야 하는 거고요. 데이트하기 전까지 아무리 돌싱이어도 재혼을 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하는 거고요. 재혼을 해서도 하나님 보내주신 그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아내에게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된 성은
너무 멋져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보시면 순결함은 저희가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되실 거,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음란물 저번 주에 그 스몰 그룹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랬을 때 이제 뭐 남자아이들의 몽정 뭐 자위행위 또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고 음란물 그런 토픽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이 아이들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커버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아기를 보다가 와서 책을 저 바깥에다가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스몰 그룹을 하고 나서 다시 네? 제가 조금 이따 가지고 올게요. 네, 스몰 그룹을 하고 와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책에 나와 제가 책을 그냥 보고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 책에 보면은 이 문장이 이렇게 한 센텐스가 제 눈에 확 들어왔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만약 밤마다 우리 아이 방에 매춘부가 몰래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이거를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 저자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쫓아내야죠. 그 매춘부와 똑같은 것이 음란 동영상 포르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매춘부 그 아이들이 뭐 커서 음란 무리를 보면 되지도 않고 또 성을 결혼한 부부와 그 가정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가정 안에서만 즐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과 음란물을 보는 것과 같은 거룩함이 아니고 깨끗함이 아니고 순결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when talking about purity, 하나님이 성에 관련된 죄는 왜 싫어하실까요? 아이들이 봤을 때 성에 대해서 저희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훔치는 것도 죄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남을 아프게 하는 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많은 죄 중에서 딱 청소년에 들어가고 어른이 되었을 때, 데이팅이 시작했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집중하는 것은 그 혼전 순결인 것 같아요. 혼전 순결, 저도 아이들의 엄마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벌써부터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질문처럼 왜 하나님은 성에 관련된 죄를 싫어하실까?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에 관련된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저희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저희가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음란물을 보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혼전 순결을 어겨서는 안 돼, 지켜야 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사건, 사고는 다 일어나요. 아이들이 친구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accidentally 보다가 팝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미리 그거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거를 봤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또 어떻게 그거를 안 좋은 것인지 설명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스스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난 안 볼 거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이거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하루 만에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가 좋아져서 그래 나는 오늘 우리 아이에게 성교육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 앉아봐 성교육을 시작할 건데 이건 이건 이렇고 저건 저건 저렇고 이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절대로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에 맞는 성교육 천천히 시작해 주시고요. 지금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내일보단 오늘이 더 빠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들어가면 엄마 아빠랑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라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나는 안 볼 거야, 이건 더러운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몸은 소중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만약에 봤어요, 아니면 너무 궁금하대요. 그러면 하나님 이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도 같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사탄의 전략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이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냐고 하면 그런 음란물이나 아니면 성적 행위나 그런 관계를 맺었던가 하면 사탄이 이런 생각을 들게 한대요. 나 같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나? 나같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교회라는 곳은 가면 안 돼. 나는 예배드릴 가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야. 나는 더러워진 몸이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 또 여러 리소스들을 봤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이런 그 purity class, 순결에 대한 뭐 성교육, 교회에서 이런 걸 하면은 제가 많이 들었던 example들이 그거예요. 이렇게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는데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이게 나의 순결한 모습인 거예요. 혼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나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뜯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예쁘게 간직하고 있다가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이 그 선물을 풀어보고 아니면 아내가 그 선물을 뜯어봐서 자기의 순결을 남편이나 아내에게 선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미국에 지금 2022년도예요. 아직 우리 아이들은 Kids Rock, 어린이 부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모님들께서 또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여기와 들어와 계시는 건데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를 올라가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프롬을 가게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이 흐르겠죠. 혼전 순결이라는 거에서 혼전이라는 의미가 많이 뭐라 그럴까 그 importance가 떨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혼전이라는 의미보단 그냥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는 뜯겨진 그 선물의 뜯겨진 포장지와 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물을 봤을 때 내 자신은 가치가 없고 내 자신은 더럽혀졌고 내 자신은 망가졌고 내 자신은 뜯겨졌고 내 자신은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고 많이들 그 비유에 인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 포장이나 예쁜 아름다운 선물이나 그런 example은 들지 말아달라고 요즘에 프로페셔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이들이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타락을 했다고 할지언정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얘기를 하고 또 스몰 그룹에서도 나누게 될 텐데요. 아이들에게 나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담대함,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셔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 몸은 거룩해. 나는 깨끗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결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아까 앞쪽에서 남편과 아내 그 말씀을 나눴을 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9절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제 전도사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토픽을 나누고 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나눴으면 좋을까, 이게 왜 필요한가, 이 토픽은 조금 더 줄이고 이 토픽은 더욱더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을 때 석희정 목사님께서 21절이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서로 남녀가 같이 함께 복종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했었을 때, 딱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남자보다는 여자의 순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들 하세요. 저도 딸이 하나가 있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과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듣고 받아들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딸의 순결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남자랑 여자 모두 the only possible way is for both males and females to keep purity.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두 다 순결을 지켜야지만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친구들과도 기도를 하고 친구들과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럴 때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이 세상이 되게 악하고 또 타락하고 막 더러운 것들도 많고 그랬을 때 아 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도록 기도하자 라고 했는데 친구들과 얘기하다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이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배우자 이런 배우자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그 아이의 배우자, 내 아이의 배우자 또한 우리 아이와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순결을 놓고도 같이 기도하자고.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의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아이들의 순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그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희 자녀들의 배우자 또한 저희 자녀들과 결혼할 때까지도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하기로 시작을 했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은 성경에서도 잠언 5장이나 출애굽기 22장 그렇게 보면은 뭐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여자 뭐 그런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고 이런 여자와는 말도 섞지도 말고 또 이제 남자와 여자가 그런 동침을 했을 때에 남자가 얼마를 주고 여자를 사가야 되고 뭐 결혼을 해가야 되고 여자 측에서 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 몸값을 제출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 여자에 대한 인식은 뭔가 되게 오브젝트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요. 또 여자만 더욱더 더럽혀져 보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요. 여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both males and females. 남자와 여자의 두 성? 맞아요? Both. 네, both sex. 네, 다 imply 되는 말이에요.
네, 성경에 보시던가 그러면 성경에 보거나 또 저희 또한 자랐을 때 그렇게 막 들었던 것들이 모두 다 시대적인 것도 있고 문화 때문인 것도 있고 역사 때문인 것도 있고 전통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포커스해야 되고 엠퍼사이즈해야 되는 것은 아들, 딸 모두 다 똑같이 순결이 중요하고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아들은 남자니까 괜찮아. 아이 뭐 실수 한번 해도 괜찮지. 에이 남잔데 뭐 남자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고 딸은 여자니까. 여자니까 늦게 다니면 안 되고 여자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자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여자니까 더럽히지만 안 되고 여자니까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고 여자니까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게 알려진다면 너무 치명적인 타겟이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제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옆에 목사님을 쳐다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 주는 성에 관한 비성경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Distorted images and messages 너무나도 많은데 저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님들 다 모두 데이트하셨던 시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트, 첫 데이트, 첫 남친, 첫 여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 제일 처음으로 첫 남자친구, 첫 여자친구를 사귀셨어요? 대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비밀이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몇 명을 사귀셨어요? 그럼 또 더한 비밀이죠. 네, 괜찮아요.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이거 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제가 언제 첫 남자친구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에? 뭐라고? 거짓말! 이래요. 왜 그럴까요? 너무 빨리 만났을 것 같나요? 저는 저의 첫 남자친구는 대학교 가서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제 주위에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애들이 사귀지 않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친구들이 없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뭐 별의별 친구들 다 많았어요. 얘랑도 친하고 쟤랑도 친하고 막 그랬어서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막 남자애들이랑도 어울려 다니고 막 여기 학교 저기 학교 막 택시 타고 LA도 나와가지고 막 노래방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애들끼리 썸도 타고 누구랑 누구랑 사귄다 얘네 1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엄마가 잘 사귀라고 남자들은 많고 어딜 가든지 다 남자들이 있을 텐데 진이야 너 그 남자애가 좋아서 사귈 수 있다? 그런데 걔랑 분명히 헤어질 거야. 결혼을 안 하면 헤어지는데 결혼해서도 헤어지는 판에 결혼을 하기 전에 무조건 다 헤어질 텐데 너 그러면 너 꼬리표 묻는다? 헤어졌을 때 이유는 그 애가 찌질해서 헤어졌을 수도 있고 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가 싫어서 헤어졌을 텐데 그 싫어하는 남자애, 그 찌질한 남자애 야, 쟤는 누구누구 여자친구였어. 쟤 누구누구 사귀었다고 헤어졌잖아. 쟤 누구누구랑 어떻게 뭐 어디 갔다가 얘 누구랑 여기도 갔었어. 이런 거 남기고 싶어? 근데 저는 self identity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를 놀리실 때도 있는데 어디든 가든지 다 제 이름을 막 박아놔요. 진이, 진이, 심진이, 심진이 막 옷에다가도 막 진이라고 하고 가방에도 진이라고 엄청나게 막 이렇게 다 수 놓아서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이가 누구의 여자 X라고 그런 거를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쟤 괜찮은데? 여기 중에선 괜찮은데? 근데 나랑 사귀기에는 아직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self-identity를 저희 엄마가 계속해서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데이트를 할 때
어떤 남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또 어떤 남자가 자기 자녀를 봤을 때 지니야 너는 이런 이런 남자를 만나면 좋겠어. 이런 이런 남자가 지니한테 좋을 것 같아. 저희 엄마도 100% 저를 알지 못하시지만 그런 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면 데이트도 건강하게 또 엄마 아빠한테 떳떳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는 첫 키스, 첫 뽀뽀를 해야지 1일이래요. 아이들이 뭐 저희 때처럼 뭐 손잡고 뭐 너랑 너 나랑 사귈래? 같이 어디 영화 보러 갈까? 그게 아니라 순위가 조금 더 올라가서 첫 키스를 해야지 사귀는 거고 그 아이의 남자친구가 되고 그 아이의 여자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때도 게임이 있었어요. 스케어리 캣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치킨 게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막 손을 더듬으면서 불편한 몸이 불편할 때까지 가는데 그걸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도 만지게 되고 그게 하나의 게임이 되고 누구는 어디까지 참았대. 누구는 손이 거기 갔는데 걔는 아! 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걔는 여기서 탈락됐어. 이런 게임이 저희 때도 중학교 때부터 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입술 또한 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허락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클에는 섹시라고 적혀져 있어요. 저는 어우 섹시하다 그 단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이들 보면은 뭐 섹시돌도 있고 이번 주에 기사를 봤는데 그 가수 현아가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폐색왕?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섹시하다고 전해진 1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단어가 또 한 사람한테 그렇게 타이틀이 붙여지는 거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딸의 엄마로서 속상해요. 아이돌들 무대를 보시면 여자아이들이 거의 다 막 옷을 벗고 막 아찔하게 막 가릴 부분만 가리고 엉덩이 흔들면서 막 춤을 추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해요. 블랙핑크가 어쨌고 뭐 제가 저렇게 춤을 췄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그 아이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아, 부모님들이 저걸 보고 기뻐하나? 다른 남자들 보는데 앞에서 몸 흔들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과연 와 우리 딸 성공했어 우리 아들 옷 찍고 이러는 거 와 섹시해 섹시해 이게 과연 좋은 부모의 가치관인가 싶기도 해요. 여자아이들의 메이크업 또 제가 TA들의 인스타그램을 많이 팔로우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속눈썹 붙이고 막 야하게 막 표정 짓고 이러면서 올리고 막 어깨 내린 옷 입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제 중학교 때도 이제 막 짧은 바지 입고 싶고 스파게티 탑 입고 싶고 튜브탑 입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섹시한 거는 남편 앞에서만 섹시하면 된다고. 남자들은 아내 앞에서만 섹시하면 된다고. 근데 그걸 엄마가 계속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남편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니고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섹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보면 홈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들어보셨죠? 우리 때도 있었을 거예요. First base 뭐 키스고 second base 사귈 때 뭐고 third base 뭐고 홈 들어오면은 그 친구와 잠자리를 하는 거거든요. What happened? What will happen? 아이들과 잠자리를 하고 홈에 들어온 다음에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귀는 거 데이트는 허락하셨다고 해요. 첫 키스, 섹시한 모습, 홈 까지 갔다 오시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홈에 가지 않도록 저희가 나에 맞는 성교육을 하고 또 순결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데이트를 하고 그럴 때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또 아이들과는 딱히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 아이들이 데이트 폭력을 나한테 데이트 폭력이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걸 보면은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데이트 폭력에 타겟이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들께서 당신이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아이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집에 있는 모습, 교회에 있는 모습, 학교에 있는 모습, 나와 있지 않을 때 어떤 아이의 모습입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저의 아이들을 다 잘 모르거든요. 또 남이 봤을 때, 내 자녀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주위에도 강간, 레이프 당했던 친구들이 있고요. 또 sexually harassed, 성추행? 네, 성폭행 당한 아이들, 성추행 당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자아가 없는 친구들이 많고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요. 자신감 또한 굉장히 낮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아이들이 타겟이 많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보고 옆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을 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감도 없어요. 자아?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부모님들한테 사랑도 못 받고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았을 때 누가 딱 나타나요.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밖에 없어. 막 하고 막 얘기해주고 애가를 브레인워시 시키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면은 몸 주는 거 first base, second base, third base 홈으로 들어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정말 시간차라고 생각합니다. 봤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녀들을 부모들은 정말 이상한 부모 말고는 대부분 많이들 끔찍하게 사랑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 많이 사랑하고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있어요. 그쵸? 하지만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자녀가 부모에게 받고 싶은 사랑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그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저희가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 마냥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우실 때 이제 저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여기 그룹도 친구고 여기 그룹도 친구고 여기 그룹도 친구고 막 베스트 프렌드 한 명은 없더라도 막 어디 가서든지 다 런치 먹고 그게 가능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굉장히 누르셨어요. 잘못될까 봐, 튀어나갈까 봐. 가만히 놔두면은 진짜 LA 살진 않았지만 LA 왕언이 되고 LA 큰언이 될까 봐.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많이 난리 날까 봐. 굉장히 울타리를 좁은 울타리에서 제가 크면서 울타리를 잠시만요 넓혀주셨어야 하는데 그 넓히는 것 자체가 저희 엄마한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생일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그런 때가 되면은 엄마가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진이야 뭐 갖고 싶어? 돈 말고 화장품 말고 옷 말고 신발 말고 가방 말고 매니큐어 말고 뭘 달라는 거예요? 제가 갖고 싶은 건 용돈, 매니큐어, 화장품, 옷, 신발, 가방 이런 건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엄마한테 엄마 뭘 나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주던가. 뭐 내가 엄마가 원하는 책, 뭐 공책, 연필 이런 걸 바라냐고. 근데 저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사랑의 언어는 affirmation, words of affirmation, 언어고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 갔을 때 이제 막 쌓아졌던 게 엄마랑 얘기도 하자. 한 번 팍 터졌는데 제가 한번 엉엉 울면서 얘기했어요. 엄마 나한테 한 번이라도 쇼핑 같이 가자고 얘기한 적 있어?
엄마가 어 진이야 뭐 청바지 이거 조금 그 새로운 거 하나 사줄까? 매니큐어 뭐 하고 싶어? 무슨 색깔 사줄까?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냐고. 엄마가 내가 원하는지 뭐를 알고 그거를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난 엄마가 사주는 거 필요 없다고. 난 선물 필요 없어 엄마. 알아주는 것뿐이야.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뭘 원하는지 한번 말로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아셔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 아이의 원하는 사랑의 표현대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릴게요. 다음 거는 types of abuse예요. 신체적 and 성적 폭력. 이거는 제가 다 읽지 않도록 할게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냥 fill in the blank만 적어주세요. 첫 번째 거는 신체적 and 성적 폭력. 두 번째는 감정적, 언어적 폭력. 넘어가겠습니다. 행동 제약성, 디지털 폭력. 아이들이 데이팅을 시작할 때 어떤 행동은 옳은 행동이고 어떤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인지를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이 있고 집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착이 있고 또 병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boundary가 굉장히 it's a very thin boundary, but as parents, it is our job to let them know what to do and what not to do in the, within the fine boundary that they have. 그리고 이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아이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언제, 어떻게, 누가, 어디서 당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것을 prevent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친구들이 아무래도 제가 탈봇을 나왔고 또 주위에 사모인 친구들도 많고 전도사인 친구들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저희가 셀목장 셀모임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플레이데이트도 하고 교회에서도 마음 맞는 어른들, 뭐 마음 맞는 아이들 그래서 가정들이 모여서 같이 밥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러는 세팅들이 많은데 이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예배를 하기 위해 만났지만 사건들이 터지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자 2층으로 올라가 있어 너희들끼리 놀아 저기 놀이방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좀 중학생 언니 오빠들도 있고 그 아이들이 아기를 가지고 행한 아이들도 있지만 너무 궁금해서 out of curiosity 병원 놀이를 하는데 너 옷 벗어봐 이거 배꼽이네 찌찌네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추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폭행도 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친한 삼촌이어도 아무리 친한 이모여도 아무리 잘 아는 언니와 오빠더라도 화장실을 데려가거나 문을 닫은 데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데서 그 아이들을 함께 놔둔다는 것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른 큰 아이들이 저지르는 일이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저희도 죄인이고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가 prevent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한테 it's okay to say no. 원하지 않으면 손 안 잡아도 돼. 이제 뭐 우리 미국 문화는 하이 빠이 하면서 허그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허그 하려고 그래도 허그를 하기 싫대요. It's okay. 다른 사람이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It's okay. 전 괜찮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 싫은 거 싫다고 표현하고
No, no,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로 하지 않더라도 저번 주에 body language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뒤로 뺄 때, 불편할 때 억지로 푸시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또 이건 boundary를 잘 부모님들께서 지혜롭게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어쩔 때는 정말 버릇 없이 또 클 수가 있거든요. 손 잡아야 할 때도 있거든요. 길을 건너는 때나 뭐 주차장일 때나 위험할 때가 있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손은 잡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거는 어머니와 아버님께서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할 때, 더러울 때, 하면 안 될 때, 다칠 것 같은 그런 걸 prevent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손을 잡아야 될 수도 있고 억지로 안고 들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아이들이 소셜 라이프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유튜브 채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지혜롭게 boundary를 세팅을 해주시고요.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아이가 어떤 일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기도할까? 그 우리 자녀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먼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게 한국 문화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하면 좋을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guilty feeling, 죄책감,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죄책감은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근데 이것은 죄만 계속 포커스하지 마시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redirect, counsel, educate.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은 reassurance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reassurance가 한국말로 뭘까요? 그 확인? 재확인? 재확인. 재확인을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해. 왠지 모르게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데 약간 지금 울컥하는 게 있어요. 이게 Korean family? 우리 컬처 안에서는 많이 듣지 못하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알고 있지만 저 또한 이렇게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쉬울 때는 잘하고 제가 어려울 때는 못하고. But reassurance of child's worth and value is very important. Help your child to know and feel that he, she is loved and safe. 아이들한테도 이거는 악세런트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피해자였을 때, 사건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when talking about purity, 이거는 제가 영어로 여기 유튜브 제가 링크를 여기다 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같이 쉐어링이 안 되더라고요. 뭐가 포맷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저기 밑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유튜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아이들이랑 한 되게 짧게 1분 30초인가 뭐 그 정도 되는 비디오 클립인데 이제 이거 다섯 가지를 다 굉장히 심플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Purity is just a fancy word for honoring God when it comes to sexuality. 성에 대해서, 성적 문제에 대해서 내 순결함을 하나님한테 honor,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존중? 네, 하나님을 존중할 때 쓰이는 단어가 purity라고 합니다. He라고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타이포가 있어요. The opposite of purity is dirty. 아까 레아 어머님께서 깨끗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순결함의 반대말은 더러움이라고.
아무도 우리가 뭐 깨끗함, 그래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너는 깨끗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잔소리를 들릴 수도 있고 잘 그 깨끗함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순결의 반대말은 purity의 반대말은 dirty야, 더러움이야 하면 뭐라고? 아무도 더러워지기 원하는 아이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urity starts with how you think about sex. 섹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순결함의 시작이라고 해요. And if you think right and talk right, you'll be able to act right. 아이들이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으면 행동도 제대로 나와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면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And purity is also how you talk. 순결함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입이 더럽고 말을 더럽게 하고 그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섹스팅이라고도 들어보셨죠? 채팅을 하는데 굉장히 성적 되게 음란하게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순결함이 아닌 거거든요. 혼전, 순결이라는 그 네 글자를 지키면 뭐해요? 생각이 순결하지 못하고 행동이 순결하지 못하면 아니, 말이 순결하지 못하면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나왔을 때 그게 정말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생각을 하고 한 여자를 생각을 하고 한 남자를 생각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또한 간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이 저번 주에 저희가 자위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99%가 자위를 행위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1%는 거짓말을 하는 거래요. 그렇게 보시면 특히 남자 아이들은 여자들도 자위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이뿐만이 아니죠. 남자들은 거의 다 100% 한다고 보면은 100%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타겟이 있고 누굴 생각을 하고 또 결혼한 사람은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그러면 그게 간음이고요. 그게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순결을 얘기하실 때 It's also how you think, how you act, plus how you it's how you think, how you talk, and how you act. 여기 help라고 해놓고 제가 포스트에서 그냥 blank로 나왔어요. team이라고 적어놨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기를 때 혼자 기를 수 없어요. 그쵸? 지금 이렇게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고요. 학교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 교회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 또 친구들의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제가 이렇게 지금 뭐 3주 동안 렉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더 알기 원하고 부모님들을 한 명 한 명 더 알기 원하고 또 같이 더불어서 예배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가 Kids Rocket Ministry예요. 사역팀이에요. 어린이 부서예요. 저희 또한 혼자 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의 도움이 많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 또한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님도 또 아이들에 관련돼서 기도 부탁이 됐던지 간에 뭐 리소스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하면 될까요? 저희도 바로바로 정확히 대답을 못 드릴 수도 있지만 같이 그것을 생각하고 같이 찾아보고 같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에 sexual orient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단어를 보시면 pedophile이라고 나왔어요. pedophile, it's a noun. This is from a dictionary and it says adult who is sexually attracted to young children. 이게 한국말로 뭐죠, 목사님? 소아 성애자라고 합니다. 네.
소아성애자들이 특히 미국에서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LGBTQ 플러스가 있어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동성애자, 뭐 퀴어, 네, 퀴어라고 하나요 한국에서도? 네.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뭐 동성애자들이에요.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바이도 있고 뭐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가 뭔지 성이 없다고 무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아성애자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그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할 수 있어. 오케이 합법적으로 됐어. 여자 결혼할 수 있어. 오케이 합법적으로 됐어.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데 나는 아이들한테 끌리는데 이것도 합법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그런 운동을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저희가 깨어 있고 저희가 한 커뮤니티가 되어서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알아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they're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잘 알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어떻게 true worship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명의 진정한 예배자로 키워내는지가 그게 저희의 숙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 다 하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 요즘 아이들에게 성정체성이라는 토픽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5시가 되어서 저의 순서는 끝났고요. 목사님, 네. 오늘은 두 그룹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두 그룹은 굉장히 많이 깊이 나누셨고 한 그룹은 조금 나눔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많이들 같이 participate 해주시고요. 아이들에게 순결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지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지켜야 할지 또 아이들이 순결을 잃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같이 고민하시고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